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종목들 골라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이슈가 있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급등락 새끼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에너지가 오늘 유럽 쪽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역시 풍력 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18% 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 주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2% 가까이 상승하는데 최근에 6거래일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군대 문제 때문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8% 넘게 급락하고 있네요.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유 대표님, 어떤 종목 급등락하는 거 먼저 좀 골라볼까요? 네, 뭐 하이브 하이브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이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월인가 16개월, 아니 18개월인가요? 아, 군대인가요? 네. 1년 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년 반 정도인가요? 네. 저는 3년, 아, 2년. 2년이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2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네. 1년 반이면 금방 가요. 그냥 이쯤 되면 네.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아미 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뭐, 특례 해주려고 했다. 뭐, 아니다. 빨리 결정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럴 바에야 벌써 작년에 갔으면 내년에 여름 전에 제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하이브가 그만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네. 뭐 예전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그 빅뱅이 군대 간다 안 간다 네. 했을 때 막 주가가 약간 요동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다른 여러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도 뭐 슈퍼주니어나 네, 뭐 슈돌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하이브는 조금 이제 다르죠. 좀 BTS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 돌파구, 그러니까 BTS를 제외한 어떤 다른 성장 돌파구를 만드는데 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긴축 관련해서 이제 좀 이런저런 요즘에 불확실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렸다. 금리 올린 효과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긴축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이 오고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은 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물론 이제 저점 완전 최저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른 엔터사들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그들 종목군들은 계속 우상향 기조로 이어온 거고 하이브는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 우하향 기조로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해서 매도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오히려 종목 교체 다른 하이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만 본다라면 네. 기업만 본다라면 다른 좋은 엔터사들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 오늘은 급락하는 종목 중에 하이브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이 BTS에 집중되어 있는 뭐 매출이라든지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게 너무 비중이 막중하게 실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에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엔터주들을 좀 선별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 수급 새끼 확인해 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수급 두끼입니다. 네오위즈가 오늘 약간 하락하네요. 오전에는 상승을 하다가 외국인 기관에 오늘도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는데 시장이 오늘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들 이야기 때문에 5%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과 관련된 종목, 수급 두께는 어떤 종목으로 고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뭐 나머지 종목분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만약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네. 뭐 계속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해상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계속 안정세를 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풍력 시장은 이제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력, 태양광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조금 개선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원전 관련해서도 뭐 차세대 SMR이라든지 뭐 원전 해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신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 또 원전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우호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에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대량 블록들 매매를 네. 하필이면 이 순간에 잘 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실망과 뭐 또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두산 그룹 하면 최근에 매수하신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두산 그룹을 매수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10년 전부터 매수하신 분들 지긋지긋한 게 유상증자. 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잊을만하면 유상증자, 네. 빚 갚아야 된다고. 네. 주주들한테 그냥 멱살 잡이하면서 네. 돈 내놔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거 그런 것만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아졌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본다라면 조금은 한번 양보해줄 수 있었던 이벤트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그룹이 지금 현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상환해야 될 대출금이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다 상환하고 나면은 현금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것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평가를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네. 뭐 이미 한 19,000원 뭐 초반이면 어느 정도 하락할 만큼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8,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번에 7월 달, 8월 달 저점도 한 17,700원, 18,000원대에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래서 19,000원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연말까지 본다라면 한 25,000원 정도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뭐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모멘텀이 엮여 있으니까요. 충분히 지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 3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3기 이번에 테마 3기입니다. 오늘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벽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역시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여행 레저 쪽도 오늘 그나마 좋은 쪽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1.25% 하락세. 전기차 배터리도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테마인데요. 뭐 오늘 시장이 막 뒤로 갈수록 점점 무너지는 양상이어서 전부 다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네. 어떤 테마를 그래도 좀 볼만할까요? 뭐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뭐 현금 확보가 중요한 날이죠. 네.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틀 동안 잘 버텨주다가 오늘 이제 제대로 맞는 건데 제대로 맞은 것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네.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좀 이제 앞으로 조금
뭐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여행주들이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조금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 입국자 PCR 검사 완화 얘기가 좀 있었고 아예 확정을 지었죠. 9월 3일부터 그리고 그 일본도 뒤따라서 네. PCR 검사 완화하겠다라고 했고 뭐 그동안 약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서 못 갔었던 이유가 입국자 규제가 있었어요. 2만 명에서 네, 맞아요. 있었던 것이 이제 있었죠. 5만 명으로 좀 늘렸고 또 하나가 패키지 여행만 허용했어요. 누가 요즘 패키지 갑니까? 일본 여행 가는데. 네. 뭐 다른 유럽이나 미국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본은 원래 개인 여행이 많이 갔는데 그런 것들이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수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자유여행, 그러니까 패키지인데 자유여행을 할 수 있게 가이드 동반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을 허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행 수요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뭐 일본 엔화 싸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수요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겠죠? 면세점. 여행의 꽃은 먹는 것과 쇼핑이니까요. 쇼핑이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와이프랑 여행 가면은 면세점 가방 캐리어 꽉 차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라면 면세점 매출 충분히 늘어날 여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럼? 그래서 호텔신라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 뭐 면세점 매출에서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업의 호텔 영업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호캉스라고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면세점 매출 관련 면세점과 사업 관련해서 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급 수수료 감소 같은 경우도 그 전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그 매물대가 7만 4천 원, 7만 5천 원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단기 목표가는 7만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6월 고점 언저리가 7만 8천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7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최근에 저점대가 7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나오면서 터닝했던 자리가 7만 원이에요. 그래서 7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현재 가격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권역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까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도 않고 이슈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PCR 검사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 내내 리오프닝 쪽 이야기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그래도 종목은 다 다르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주 종목별로 한번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유스탁 유찬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